제주자치도에 따르면 19일 1,94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20일 오후 5시까지 1,20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누적 확진자는 25만 명을 넘어섰고 격리 중인 확진자도 7,279명입니다. 이달 확진자는 14,000명에 육박하며 지난달 확진자의 3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20일 새벽 3시 40분쯤 제주시 애월항 인근 해안도로를 달리던 렌터카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5인승 차 안에는 남자 4명과 여자 3명 등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게스트하우스 인근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열을 통해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03건의 렌터카 교통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진 가운데 올해 들어서는 284건이 발생해 벌써 5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490여 건이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2만 1,400여 건 가운데 렌터카 사고는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업 분야 직불금 지급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마친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산지소재 읍면동 사무소에서 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단 농업의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을 넘거나 산지소재지 또는 산지소재지와 이어진 지역 농촌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주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해제된 가운데 21일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새벽부터 밤까지 제주 전역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 서부와 산간 지역에는 21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21일 제주 북부, 서부, 산지와 추자도엔 강풍특보가, 일부 해상엔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를 알아봤습니다.